박지원 씨는 4.15 총선에서 목포시에 출마해가 떨어졌습니다. 통상 우리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감 증가시키는 것하고 감소시키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남 전북 광주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또 6월일 지방 선거, 삼구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는 다 전남, 전북, 광주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유일하게 예외가 2020년 4.15 총선에만 조작이 없었던 조작 청정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조작이 없었지만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낙선을 시킵니다. 제가 오늘 박지원 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선출직에 여러분들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벌벌벌벌벌벌 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왜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냐? 정치인들이, 전직 여러분들 원로 정치인들도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예, 선관위하게 찍히면은 정치를 할수 없다는 거죠. 선출직이 나올 수 없다. 그럼 선관위게 찍힌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할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를 목포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포시는 그 당시에 박지원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민생당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표딱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부정성의 문제를 다루 왔기 때문에 이 표를 보는 순간, 아하, 이 친구들이 서울에 비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조작을 했구나.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풀렀습니다. 1% 9% 정도. 박지원 후보는 여러분들, 한곳 빼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경훈 후보도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그다음 민생당과 미의통합당 후보의 을 합친 마이너스 값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직관적으로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상호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값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큰 값입니다. 부주동 같은 경우는 9.1% 이런 값은 나오면 안 됩니다. 9% 이런 값은. 이런 값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상동 같은 경는 플러스 8.9%입니다. 그 밑에 6.1%, 7.7%, 8.6%,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도 4 1로 총선에서 박지원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게 되면은 4 1로 총선의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플러스 6.62%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 값이 아주 큽니다. 0에서 3% 일단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조작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의 사전투표를 집어 넣어준 겁니다. 박지원 후보는 마이너스 3.79%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박지원 후보 거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증가와 감소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단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이 없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원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값이 플러스 3.73%입니다. 조금 크긴 하지만 여름 5차 범인 3% 내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는 여름 마이너스 2.11%입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박지훈 후보의 목포시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또 하나 이름 정상적인 경우는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김관영 후보가 이름 차이값이 마이너스 1.18입니다. 이게 이름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차이값이 그은 사전투표 특표율 당의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정상적인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유일하게 이름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낙선시켜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김원희 후보와 함께 올려주고 박지원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